인천시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 참여 예산을 내년에 180억 원까지 늘리고 2019년 이후엔 50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정복 시정부 때보다 50배가 늘어난 수준인데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주민 참여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처음 실시했던 송영길 시정부 때 연간 69억 원, 유정복 시정부 와서 크게 줄어서 10억 원도 되지 않던 예산이 180억 원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2019년 이후에는 연간 500억 원까지 더 늘릴 방침도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예산 집행을 위한 새로운 조례에 담을 내용들이 논의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명분만 유지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시나 자치구보다는 동단위, 마을 단위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어디나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지원책 그리고 동단위 주민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 있더라. 예산 배정과 사업 실시 여부를 공무원이 아니라 주민들이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야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의 검토 의견을 통과하는 것은 불과 10여 개. 그것도 위원회가 가서 자르면 두세 개 남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반영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구조에서는 도저히 그 주민들의 참여할 의지가 생기지가 않는다. 시장이 간담회 등에서 접수한 민원은 주민 참여 예산에 포함시켜선 안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좀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시장의 사업 현장을 방문할 때 주민 의견을 접수하는 것도 주민 참여 예산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대단히 좀 위험한 발상이시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11년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방정부들이 시작한 예산 편성 방법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돈을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시의회는 세부적인 절차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